클리어 브룩에 손자가 있다고 했었는데 손자가 누구지? 아, 얘구나. 2,000원. 아, 고작? 이번엔 이쪽 동굴. 여기 보스가 있네요? 체력 9000에 저런 약점. 아, 애매한 약점. 하, 좀 실을 만한 게 너밖에 없네. 포획 확률이 있네요? 나 포획 확률 있을 거 상상도 못 했거든요? 보스인데. 아, 근데 이거 풀로 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건데. 일단은 3%쯤 해보겠습니다. 풍년의 불꽃. 아, 그거 해야겠다. 칼등치기. 아, 이거 되게 보면 되지. 아, 체력 80 남았어요? 때리면 안 된다. 아, 얘네 그 때릴 것 같은데 능력 때문에. 아씨. 아, 6%인데? 아, 믿습니다. 6%. 아, 전설의 포켓몬 잡는 것 같아. 너 응원해. 아, 이거 너무 안 되는데? 아, 1%예요. 계속 실패했던 1%예요. 맥스 해서 3%입니다. 아, 자, 이렇게 한 바퀴를 싹다 돌아서 모든 아이템을 파밍하고 퀘스트도 전부 받아서 클리어를 하고요. 뭐 NPC들한테 물건도 다 훔쳤습니다. 많은 일을 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네요. 우선 어빌리티부터 사용을 하죠. 포인트부터. 7300이에요. 석화관 엘레판의 지식. 이거는 혹시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, 일단 뭐 최종 기술이기도 하니까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아미아의 시, 흑표의 춤. 7개까지 생겼어요. 볼까요? 자동 부활이라는 게 있네요. 장비자가 전투 불능 상태가 되면은 1회만 HP 25%로 부활한다. 오, 이런 게 있습니다. 자, 너도. 자, 다 얻었죠, 얘도? 행동 속도 상승. 더 훔치기. 훔치기가 두 배를 얻을 수 있대요. 오, 수금도 된다고 합니다, 상인에. 사실 상인으로 쓰려고 그랬거든요, 이 테리오는. 잘 됐네요. 약체 효과 턴수 증가, 디버프 턴수 증가. 이게 7번째 건 거죠? 최종인 건 거죠?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? 이렇게 먹었습니다. 대신 필살기가 센 건가? 5위 적 전체에게 자신의 행동 속도에 따라 단검 데미지를 준다. 이게 좋은 건가요, 혹시? 뭐 7번째 저 약체 효과 턴수 증가는 좀 안 좋아 보이는데. 그러면은 무의권은요? 5위 한 명에게 기술을 전체화하는 효과를 3턴 보여. 오, 이런 게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니트. 아, 여기서는 이렇게 선택이 되네요. 검사 것도 할 수 있고요, 사냥꾼도 할 수 있습니다. 스킬을 이제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. 전투 중에도 사냥꾼 것도 쓸 수 있고 검사 것도 쓸 수 있고. 이거 필살기를 찍는 게 낫겠죠? 자, 사냥꾼 드래펀드의 맹추격을 찍었습니다.
자, 테리온도 V로 올려줬습니다. 아, 이렇게 됐네요. 아, 맥스 부스트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대요. 아, 이런 게 있네요.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? 하니투도 마찬가지로 이제 맥스일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. 모든 필살기가 잘 이런가 보다. 뭐 굳이 필살기 쓸 필요 없을 것 같아, 솔직히 말하면은.